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계절은 봄 오기 직전이 가장 춥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죠. 이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를 보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가장 옳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삶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당황하거나 방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사방이 다 막힌다 해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고 혹여 바람이 강하다라고 할 경우에 나무도 강해지지요. 또 숲이 어둡다라고 하면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높이 뻗어가요. 어찌 보면 자연의 모든 현상인 햇빛, 추위, 또 비와 눈 이런 것들은 모두 나무들을 좋은 제목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최고급의 영양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정령으로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누구든지 하지 않아요?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마음의 어떤 좌절을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혹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키워만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이 실현될 때가 올 것이에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우리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시간 제9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37각지 가운데 다섯 번째 단계인 청정하고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 어떤 실력, 또 선을 만들고 악을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정진력, 또 사상을 바로 갖고 나쁜 생각을 버리는 엄력, 염력, 또 일심으로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없게 하는 정력, 지혜를 닦아서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닦는 해력, 해서 실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 이 다섯 가지의 오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37각지 여섯 번째 단계인 7각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각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7각등지, 7보리분, 또 7각의, 7각, 이라라고도 하는데, 37가지 우리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실천 수행 가운데 제 여섯 번째 행법이에요. 여기에서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이 일곱 가지 어떤 법이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바로 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 깨우침에 접근하는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고 지혜의 기능이 가지는 어떤 단계를 뜻하고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데 지혜로서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서 선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칠각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불법 깍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릴 택을 쓰죠. 여러분들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택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택일, 가릴 택. 바로 여기에 쓰는 택자도 가린다는 이야기. 택법 깍지다라고 해서 지혜로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위를 분별 사유하는 것이 가린다라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한다. 또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도 참 적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돈을 벌지 않고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사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고 성공을 못하고 또 행복하지 않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것을 이룰 만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보면 스님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 간혹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단 두 가지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을 못하고 스님 머리에 핀 꼽는 것을 못한다. 그 외에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만큼 아니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냉정히 살펴보면 자기가 노력한 데 어떤 대가는 꼭 오지요. 다만 그 원인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거북이가 아무리 빨리 뛴다라고 해도 말처럼은 빨리 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북이가 예를 들어서 말처럼 빨리 못 뛴다라고 생각하면 거북이는 항상 불행 속에 살게 될 것이에요. 또한 오리다리는 짧고 학다리는 긴데 오리다리가 학다리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서 학다리를 잘라서 자기 다리에 갖다 붙인다 하면 오리나 학이나 다 문제가 있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 근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근기를 알아서 자기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취하지 못함에 대한 번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불자님 가운데 외국에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되시려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면 저런 사유 때문에 해서 못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불만이 큰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교수를 하려면 뭐 적당한 돈도 있어야 되고 아는 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문제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로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연세를 들고 맨날 불만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 불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스님? 주변을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우리 거사님 스스로 교수가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교수가 아니되고 다른 직종을 얻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은 인연 따라가고 업력 따라가는 것인데 본인이 어찌 되었든 그것을 이룰 만한 여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놔버리고 포기를 하고 달리 삶의 방도를 찾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선악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불교용으로 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만큼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함.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성철 큰스님 계시지만 그분께서는
노력에 따소니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을 정도로 했을 때, 죽어가면서 처음으로 노력에 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바쳐서 진짜 생명을 다해서 했을 때 그때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정진각진인데 정진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정진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 쉽게 얘기해서 모든 수행에 있어서 사행, 안 좋은 행을 여의고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 정진하는 것을 뜻해요. 좀 전에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된다. 노력하는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와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정진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성현이나 깨달은 사람들도 사실은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비방한다는 거나 또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거나 또 예의가 없거나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없으면서 자기가 고지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주고요. 교묘하게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쁜 마음을 자기 편리한 대로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현이나 부처님이나 훌륭한 선사님들도 이런 사람들은 과히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미 택복각지에서 저건 아니다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물을 먹이려면 우리가 내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본인이 본 말이 안 먹으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듯이 사람들 어떤 행과 대화와 어떤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보면은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좀 잘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이뻐 보이는데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또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뻐 보이지가 않더란 말이죠. 우리는 자기가 어떤 주어진 일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진각지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중생이잖아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알고 보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가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진을 해요. 그 결과가 사실 어느 정도가 나타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자기가 얼마만큼 많은 정신과 의지력으로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가 희각진인데 기쁠 희자를 쓰죠. 마음에 참된 선법을 얻어서 올바른 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희각지다라고 하죠. 우리가 택법을 잘해가지고 정진을 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각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또 어떤 그 기쁨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목적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목적의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어떤 결과보다도 그죠?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상태.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나 생각에 너무 무거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처처가 안락이에요. 사사가 불공이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참, 외국인들 경우 또 우리 한국인들 경우 여행의식을 언제 한번 제가 책에서도 봤지만 또 실제로 유럽이나 어떤 미국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느껴보면은요. 그 행복의 척도가 가치를 느끼는 그 척도가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을 보면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계획을 세우면요. 그날부터는 여행에 해당이 돼요.
뭐 물건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사고 나누어서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면서 거기 어떤 기쁨을 만끽을 해요. 그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가는 과정 하나하나 역에 가서 표를 산다 또 버스를 탄다 또한 걸어간다 어디 입장을 한다 이런 하나하나에 다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행복을 느끼는데요. 우리 한국인들 물론 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름에 뭐 피서를 간다라고 할 때 보면은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또 우리 뭐 어떤 뭐 기도회나 뭐 방생회나 뭐 사찰 탐방회나 뭐 이런 데 가다가 보면은요 차를 타면 다들 주무셔요. 일체 뭐 밖에 쳐다도 안 봐요. 주무시다가 목적지에 내리면 한 바퀴 돌고서는 다시 또 오면서 주무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어떤 여행이라 볼 수 물론 여행의 일면이기도 하겠지만 좀 뭔가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는 생각 들어요. 또 여름에 수련회 예를 들어서 피서를 가시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가족들 동반해가지고 뭐 큰 차 빌려서 이렇게 가면은 뭐 설악산을 예를 들어서 간다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는 없으니까 계곡도 그 주변에까지는 가기가 힘드니까 멀찌감치 내려오는 그 계곡물 그 부근에 대충 아무데나 그늘에서 자리 잡고 돗자리 피고 앉아서 술 한잔 먹고 고스톱 치다가 그 다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설악산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설악산 구경 잘하고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기보다도 외부로 고스톱을 치러 나간 것이 여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물론 거기에 기쁨을 느끼면 되겠지만 세상 처처 하는 일 시간 여건마다 온통 기쁨으로 충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희각지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경안각지인데요. 경안각지는 바로 제각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릇된 견해놨던 번뇌를 끊을 때 능이 참되다 또는 그지시다. 바로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올바른 선근은 생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면 바뀌어진다라고 하죠. 생산적이고 어떤 밝은 생각을 끊임없이 잠재의식 속에 해나가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편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손을 조금 다치면은요 왜 이렇게 손을 다쳤나 뭐 운세가 안 좋아서 또 오늘 재수가 안 좋아서 어젯밤 꿈이 그렇더니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손을 좀 다치면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너무나 위험했었는데 손만 조금 다쳤지 팔이나 이게 더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하면서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보고 있는데 아 아기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어떤 사람 막 뛰어가가지고 운전사 멱살 잡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는 일 마저 하고 가요. 식구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대충 급한 일 마무리하고 뛰어가지요. 그럼 오히려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아기가 다쳤는데 여태 안 오고 뭐하고 있었냐라고 뭐라고 툭망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 거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지금 하던 일이 급하고 그런데 설령 또 한 대가 일찍 뛰어나왔다라고 한들 내 일 보는데 지장만 있지 내가 일찍 나왔다 한들 그 부러진 나의 다리가 붙을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추스리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데요. 바로 경안각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어떤 잠재의식을 어떻게 간직을 하고 만들고 또 생각을 어느 차원에서 자기가 하고 있냐에 따라서 편안함을 만드느냐 괴로움을 만드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사각지인데 사각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계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등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가 욕망이나 집착을 내버려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그런 어떤 욕망이나 집착하고요 우리의 서원이나 바람이나 희망하고는
또 다르지요. 우리 소원이나 희망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지침표가 되거나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집착이나 어떤 욕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 해서도 아니 되는 부분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 어떤 욕망이나 집착에 빠지면 우리가 번뇌에서 하나도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집착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자기가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나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 만족을 느낄 때 우리는 바로 이력평등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정각지인데요. 정각지다 하는 것은 정할 정자를 쓰는데, 마음을 한 경지로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것을 말해요.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진리 경계로 안주한다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최선을 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1리터의 병에는 1리터의 물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또한 100볼트의 전선에는 100볼트 이상의 전력을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훈련이나 어떤 개발 여해에 따라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죠.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도 사실 돌아가셨을 때 과학적으로 그분의 머리가 어느 정도나 활용이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불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머리의 17.6%인가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써보지도 않고, 그렇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 진리 터득으로 해서 우리의 능력을 무한적으로 깨뜨려야 할 것이에요. 또 요즘 보면은 운동선수들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은 깨지지 않아요. 그죠? 계속 깨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대로 바뀌어요. 어떻게 습성을 만드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이제 염각지인데요. 염각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하게 해나가고 또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서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잘 기억해서 잊지 않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 생각을 해서 정과 해가 한결같게 하는 것.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염각지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건데, 부처님과 같은 행동, 또 부처님과 같은 말, 또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항상 지닐 수 있도록 점검, 항상 다져야 되지요.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서 지혜를 위해서 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가, 또 나 자신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키워나가려고 노력은 하는가, 또한 지혜에 대한 호기심은 내가 키우고 있는가, 또한 지혜는 모으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는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의 시간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이 뭐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 또는 연인 이런 사이 또 친구 사이 이렇게 살다 보면 다툼이 없을 수가 없지요. 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지요. 자주 대하고 보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부부나 어떤 가족, 형제 이런 어떤 사이가 가장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 보면 다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또 진정한 사랑이 싹이 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삶에서 그런 다툼이나 어떤 시비쟁론이 없으면 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미움이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가면 갈수록 많이 괴롭고 힘들어요.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저녁이 다 가기 전에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날그날 어려움은 그날그날
풀어서 행복의 꽃을 만들고요. 또 사랑의 향기가 진동이 되는 그런 가정들 다 엮어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 혹은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원 도시도 가운데서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